여기가 특성 3입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 밑줄 했으니까 여기 빈칸 먼저 채워볼까요? 자, 계속되는 뇌의 뭐다? 아까 자극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손가락 관절과 근육에 뭐를, 그치, 정확성, 섬세함을 요구한다. 아까 1, 2, 3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쇠젓가락, 여러분들 지금 식탁에 있는 쇠젓가락.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더 정확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발달이 돼요. 이게 효과 1이에요. 그로 인한 효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1.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발달해. 쇠젓가락은 음식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찍고 자르고 모으는 데 탁월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공도 척척 집어내요. 깻잎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입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부분. 고도의 집중력.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 이 달인에 가깝다 라고 있는데 이게 효과이에요. 예민한 고도의 집중력, 그 다음에 예민한 손의 촉각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그죠, 손을 위주로 하는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우승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효과 3입니다. 자, 특성 3가지, 그로 인한 효과 3가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가 뭘 통해서 증정돼? 야구,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 이런 거에서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이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조선 기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운동에서.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운동이나 기술까지, 그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뿌리에 두고 이런 것들이 다 언제 가능한? 저 젓가락질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저 요거 힘 있는 뭐가 발달됐다? 효과에 되죠. 손놀림이 발달됐다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요 부분이 핵심 내용이네요. 자, 우리 지역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대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뽑는 인재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죠. 여기다가 글쓴이의 관점이 잘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건 뭐야?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어떻게 한다? 강조했다. 당부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왜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뇌 자극 과정, 그리고 성장 발육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정확성, 섬세함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젓가락질이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뇌가 어떻게 된다? 자극을 받아서 발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손놀림.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손의 촉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손으로 하는 운동이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른 관점의 글을 한번 볼게요. 식사할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갈래는 논술문입니다.
젓가락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들은,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근데 젓가락질 제대로 못해가지고 혼난다는 얘기지.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정석이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 해준 거죠. 질문을 통해서 의문제기를 해줬습니다. 자, 뭐에서 어긋난다? 식사 예절에 젓가락질 못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도 젓가락질을 어릴 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도 젓가락질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죠. 있죠. 그치? 주변에 보면.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우리나라가. 그러나, 음식 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다. 그니까 뭐야? 젓가락질의 표준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미국면 이게 이 사람의 근거 1이에요. 근거 1. 완벽한 표준은 없어요. 그지? 이게 기억에 대한 답변이죠. 기억에서 뭐라고 물었죠? 자,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예절에 어긋나는 거냐라고 물었죠. 그거에 대한 답이야. 표준 젓가락질이 없어. 표준 방법이라는 게 없어.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술이 있단 말이야. 위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 가볍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젓가락질을 치는 방법인 거죠. 중국에서 발원해서 생겨나서 3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은 짝대기를 요리조리 쥐어보는 과정, 젓가락질. 이건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여기 부분 볼게요. 3000여 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것이 아닌가. 자, 여기 근거 이거든요. 여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다 쓸게요. 잘 보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 방법이냐라고 젓가락질의 완벽한 표준 방법이라는 건 없다. 근데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방법들은 있더라. 근데 그것이 자 젓가락의 공통된 기술, 그지?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그지? 세월 동안 그냥 다듬어진 것뿐이야. 그죠? 이걸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근거 2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술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이 공통된 기술이 표준 방법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랜 경험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경험이 쌓이면서, 그죠? 편한 방법으로 좀 다듬어진 거야.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을 찾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 그죠? 여기 부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되죠. 여기가 근거 3입니다. 자, 기원. 그지? 젓가락질의 기원을 찾는다. 불가능하다. 이게 근거 세 번째예요. 여기다 쓸게요. 자, 국제표준화 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그죠? 누가 젓가락질을 하네, 잘하네, 못하네. 그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볼 만합니다. 그것을 도도한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인 거죠. 그지? 표준 젓가락질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죠. 자, 표준 젓가락질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은 비판적이야. 표준 젓가락질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국인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아 한국학자.
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 네모 할게요. 자, 뭐야?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했죠.